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두 여성이 내리는데요. 그중 한 명이 우리가 찾던 김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MBC 퓨처 홈쇼핑 들어가는데요. 저 잠깐만 유튜브 좀 궁금할까요? 그거 다 사기니까 그 사람들 얘기 많이 듣지 마세요. 어떤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최고박사 하는 분인데 다 나한테 돈 깎으세요. 그 갭투자들 권유할 때 제가 권한 적 없습니다. 권한식 없으세요? 예, 전혀 없어요. 나중에 책임진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그 거짓말이면 책임지세요. 근데 저희가 인터뷰만 해주시죠. 선생님 잠시만요. 그 한 명한테 그 열채 정도 좀 분양해 주신 거 중간에 좀 선생님 잠시만요. 피디수첩에 제보를 한 주희 씨를 만났습니다. 노후에 대비해 오피스텔에 투자했다는 그녀. 작년부터 빚더미에 올라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고 합니다. 아, 시간을 2020년도 전으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버 같은 것도 받고 어리석은 건 맞는데 니네 손으로 등기 냈잖아. 욕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불행이 시작된 건 5년 전 한 여성을 만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부동산 부자이면서 투자의 고수라는 50대 여성 김 씨. 집이 140채가 있는 부동산 전문가다. 집이 144채라고? 내가 처음에 친구한테 했던 말이 돼? 제가 그 장난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야. 그래서 뭐가 어떻고 뭐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 앞으로도 뭐 몇십 채씩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게 가능해? 그래서 대박이다.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친한 친구의 소개로 부동산 재력가라는 김 씨를 처음 만났는데요. 당시 이혼 후 혼자서 남매를 키우고 있는 주희 씨에게 김 씨는 자상한 언니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자기도 이혼을 했다. 자기도 딸 둘 아들 하나 기르기 때문에 네 입장을 너무 잘한다. 나 너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너 집이라도 하나 번듯하게 애들한테 해줘야 나중에 원망 듣지 않아. 그 말이 되게 크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김 씨는 적은 돈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전세를 끼고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이른바 갭 투자였습니다. 아이들 미래와 자신의 노후를 대비해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당장 투자금 500만 원이 수중에 없었다는데요. 현금을 이렇게 유동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도와줄 때 하라고. 언니가 도와줄 때 해. 너 애들한테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원망 들어. 언니가 도와줄 때 해. 그리고 있을 때마다 조금씩 갚으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그 세 차를 받기 시작했고.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한다는 주희 씨에게 투자금을 선뜻 빌려줬던 김 씨. 그렇게 김 씨에게 빌린 돈으로 주희 씨는 2021년 초에만 아이들 명의로 된 신축 오피스텔 세 채를 분양받았습니다. 또 다른 제보자를 만나러 가는 길.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이영선 씨. 그 꿈이 악몽으로 바뀌어버린 지 오래됐다고 합니다. 직장 거래처 사람을 통해 부동산 큰 손으로 소개받은 김 씨. 한번 은행으로 오라서 갔더니 진짜 VIP 저기로니까 거기서 자기가 하지도 않고 직원 시켜갖고 돈을 막 많이 송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은행에서 VIP로 대접을 받던 김 씨. 그녀가 보여준 재력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영선 씨가 놀란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집에 서울 지도가 있는데 완전 자기가 깃발 꽂듯이 내가 이렇게 산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이렇게 깃발 꽂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벽에 붙어 있고 딱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처음 봤으니까 아, 이 여자가 진짜 부동산에 관해서는 딴 건 몰라도 오로지 올인하는 사람이구나 할 정도로. 김 씨를 알고 두 달쯤 됐을 무렵
영선 씨는 김 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오라는 것. 근무 시간이니까 얼른 내려가고 주차장 가고 차 딱 올라탔지? 그때 분양계약서를 막 주는 거야. 이렇게 세 개. 제가 애가 셋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애들 앞으로 또 하나씩 나중에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세 개. 벌써 계약서, 분양계약서 도장, 제 이름 넣고 제 막도장 찍어갖고 완성된 계약서, 분양계약서를 딱 갖다 주니까. 막상 분양계약서를 보니 없는 형편에 욕심이 생겼다는 영선 씨. 500만 원으로 내 집이 생긴다는 설렘에 영선 씨는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갭 투자라고 그랬죠. 네, 왜냐면 자기네가 전세를 다 껴서 줄 거니까 뭐 2억 4천이면 2억짜리 전세를 자기네가 다 놔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신경 안 써도 돼. 어, 네가 돈이 없는데 그냥 매달 100만 원씩 갚았거든 무이자로. 뭐 이런 식으로. 혼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성빈 씨에게도 김 씨는 갭 투자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딱 터치를 하기 시작했고 아 맞네. 점점점 이제 돈이 들어갈 일이 많아질 건데 나도 나이가 들면 노후대책을 해야 할 건데 근데 만약에 세가 안 나가면 어떡하느냐. 공실이 나면 난 그 돈을 내가 다 물어줘야 되는데 어떡하느냐 했더니 그럴 일은 전혀 없다. 그래도 만약에 역전세가 나거나 하면은 누나 다 가지가 있게 걱정하지 마. 나 돈 많아. 나 이만큼 있어. 또 150채 있어. 자기 재력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손해가 우려돼 투자를 망설이는 사람에게 김 씨는 원금 보장을 책임진다며 호언장담했습니다. 나중에 니네들이 하다가 뭐 집값이 떨어져갖고 거불이 온다든지 그러면은 내가 취등록세는 그거는 못 준다. 복비 들어갔다 이런 거는 못 줘도 내가 집값을 온전히 내가 보상해준다 했어. 그래?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다 그렇게 얘기했어. 예를 들어서 거품이 뭐 떨어지면 어쩌네 하잖아. 빠졌어. 근데 네가 낭주 가져가기 싫어. 아우 언니 나 안 가질래요 그냥. 나 준다니까 당장 오늘 당장이라도. 나는 내 뒤에 힘이 있으니까 돈이라는 게 나한테 힘이 있으니까 나는 막 저지르는 거야. 당시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올라서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역사상 최고 가격이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네. 2021년 1월 달부터 여기 한 9월 달까지 보면 막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막 오르면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지니까 서로 막 집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금리가 오기 전에 뭔가 큰 건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던 걸로 보여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겠다던 김 씨는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김 씨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 PD첩은 수소문 끝에 당시 김 씨와 함께 일했다는 사람을 알아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만나보기로 했는데요. 오랜 시간 설득한 끝에 김 씨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오피스텔 하나 뭐 분양하게 되면 한 끝에씩 팔면 한 100채가 되는데 한 끝에씩 팔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냥 한 사람한테 맡겨버리면 한 두 달 사이에 그냥 완판을 시켜버리면 이 사람이 너 몇 개 몇 개 몇 개 하면 완판 시키면 이게 더 이 사람한테 이익이죠. 얘는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중간에 역할을만 하는 거고. 빌라나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이 세워지면 김 씨는 분양받을 사람들을 모아오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속칭 분양 브로커입니다. 그녀는 꼭 보여줄 게 있다며 휴대전화를 내밀었는데요. 당시 건축주 측에서 보내온 메시지였습니다. 딱 봤는데 한테 보내고 저한테 잘못 보냈는지 근데 리베이트 어디로 보낼까요? 딱히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리베이트는 어디로 넣을까요? 김 씨에게 리베이트를 보낸다는 내용. 전세 맞춘 데도 500이에요. 뭐 분양하는 거는 1,500짜리도 많을 거예요. 김 씨한테 얼마 주셨는지 리베이트. 아 그거는 제가 저희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는 빌라 하나라도 2억이 넘으면 자동차 5천만 원짜리 4대 파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룰이 있어요. 이분은 왜 그렇게 무리를 해서 분양을 했을까요? 돈 있죠 돈. 여러 개를 하잖아요 여러 개를.
사람들에게 오피스텔 여러 채를 분양해 수수료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가 하면 호재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집으로 소유하는 것. 이것이 김 씨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 씨의 무리한 분양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제보자들. 그런데 이들은 전세 사기 국면에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김 씨가 설계한 이 구조 속에서 생겨나고 있는 진짜 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 3년 전 김 씨가 분양했던 한 오피스텔에 세입자로 들어갔던 박지환 씨. 집주인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 이행 청구를 거쳐 전세금을 받고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진짜 어떡하지? 뭐. 실제로 그때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 안 되면 그거 쓰면 되니까 일단 들어가자는 마인드였는데 다 막상 이행 청구를 하는 것 자체도 되게 귀찮고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후회를 했었죠. 그때는. 그래도 불안한 건 사실 돈을 받기 전까지 되게 불안하거든요. 이행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500만 원 갭 투자를 한 사실을 알았다는데요. 그때 우리 같은 층이 다 그 사람 소유였던 것 같은데 그럼 적어도 한 대여섯 개 뭐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자기가 남의 돈 그렇게 막 끌어다 써가지고 갭 투자해서 대박 나기를 바랬는데 안 돼서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파산하고 그냥 도망치는 것 같은데 집주인은 김 씨를 통해 총 10채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또 다른 세입자를 만났습니다. 앞서 만난 청년과 같은 집주인입니다. 현재 가압류가 된 집에서 이행 청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인분의 처음에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전세자비가 아니다. 갭투자하다가 망해서 파산한 경우지 전세자비는 아니다라고 해서 저는 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결국 돈을 못 받았으니까 전세 사기인 건데. 김 씨에게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파산 절차를 밟게 된 집주인. 그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냥 저도 뭐 욕심이 아예 없는 부분이 아니었지만은 네네. 나중에 알다 보니까 와 이거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예, 그 금액을 제가 솔직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활 수준이. 그분이 하여튼 다 돈을 대주신다 했어요. 만약에 그 문구해지면 계속 돈만 넣다가 전세금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세입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게 뭐 그 씨도 뭐 맘몰라라 해버리고 뭐 중간에서 억수로 뭐 세입자한테도 솔직히 미안한 상황이 돼버렸고. 소유한 다른 집들을 처분해서 해결할 순 없을까?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은 당장이라도 팔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 임대사업자 등록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이라는 걸 해야 여러 채를 할 수 있고 또 세금도 많이 감면을 받고 그리고 세금을 또 터는 방법도 뭐 중과세도 안 나오니까 뭐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다. 김 씨는 세금 혜택을 이유로 모든 계약자들을 장기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했습니다. 세제 혜택 받아야 되니까 왜 세금 낼 돈도 없으니까 임대사업자를 해서 세금은 빠져나갔는데 이미 정신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나는 임대사업 다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된 거죠. 임대사업자 제도가 의무 보유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못 팔아요. 팔아서 세입자 전세금 돌려주고 대출 이자도 좀 갖고 나도 돈 좀 가지고 가면 서로가 해피하잖아요. 의무 보유 기간에 걸려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인 10년을 임대해야만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기간 안에 한 채라도 세입자의 전세금 환원에 문제가 생길 경우 나머지 집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럼 명의만 빌린 거야. 그러니까 노숙자 취급을 한 거야 우리를. 노숙자를 이용하면 바로 들통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주 그 노숙자 비스무리하게 좀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겉으로 봤을 때는 잘못이 아니냐. 그래서 명의만 빌려갖고 일단 우리가 유지를 하다가 진짜 왜냐면 우리가 돈에 적이 없잖아요. 능력이 안 되잖아. 수지 씨는 생업을 접고 회사나 학원 등의 청소 일을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전세금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몸과 마음이 지쳐가지만 그래도 버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막말이요. 우리 못해요 했으면 우리도 빌라왕 되는 거예요. 그 TV에서 나온 빌라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무지했으니까. 너무 믿었고요, 저 사람을. 제 욕심으로 일한 거잖아요. 어쨌든 계획을 하고 속였다고 쳐요. 근데 거기에는 제 욕심도 들어간 거예요. 제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 잘못하고 거기에 들어간 것. 솔직히 사람이 사기 당하는 것도 자기 판단 잘못해서 사기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잘못을 인정해요. 그래서 끝까지 가보자. 그래갖고 버티고 버티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는 사람들이 현재 확인된 수만 25명. 모두 김 씨를 통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입니다.